이제 얼마 안 남았어. 왔구나. 챔피언끼리 포켓몬 승부를 한다니까 다들 소문을 듣고 모인 모양이야. 얘네도 왔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걸? 와, 바로 시작해버린 거야 이렇게? 야, 그럼 무대는 마련됐으니 원힘을 다한 나의 실력과 무르익은 너의 실력, 어느 쪽이 더 뛰어난지 승부해보자. 야, 야, 챔피언 네모가 승부를 걸어왔다. 아, 너무, 아이고, 아니 이거 너무 사기인데? 아니 야경 밤하늘 배경으로 미쳤다. 이거 특히 이 아카데미가 밤 되면 멋있거든요. 되게 디즈니랜드 그 야경 있잖아요. 그 막 퍼레이드 하고 그러는 그 시점 있죠. 막 좀 있으면 막 폭죽 터뜨리고 하는 그 타이밍, 딱 그 느낌이야. 누가룸을 내보냈다. 아 맞다, 얘는 누가룸을 낸 친구지. 참. 맞아. 즐거운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었어. 최고의 승부를 시작해보자. 65렙! 하지만 나는 쫄지 않아. 내겐 하품이 있으니까. 아 잠깐만요, 쫄 것 같아. 어땠어? 굉장한 이격이었지? 전력을 다니까 너무 즐겁다. 아, 이때까지 얘는 참고 있었던 거야. 항상 쟤는 유비니까, 쟤는 유비니까 내가 배려해줘야 돼. 항상 참고 있었던 거야. 이제 모든 걸 다 해방돼 버렸군. 야 이거 브금도 너무 좋다. 아 이거 완전 재즈한데? 재즈 느낌인데? 네모씨,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켓몬과의 호흡, 화합? 아니? 아 잠깐만 땅이 있었잖아 생각해보니까. 너무 생각이 없어. 잠깐만 일단 껍질게. 내가 좋아. 재즈란 바로 껍질 깨기입니다. 가자. 아부. 처음에 너에게 가르쳐준 타입 상성이 나를 위기로 몰아넣을 줄이야. 이미 알고 있었거든? 지가 내 선생님인 줄 아네. 나 이미 알고 있었거든? 마르모트를 내보내려 하고 있다. 교체하지 않는다. 어? 뭐야? 전기격투잖아. 아 그렇군.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딴 생각했네요. 전기격투 테라스탈 방출? 간다. 지금 얘가 얼음 그걸 갖고 있어. 그러면은 20% 상승에 1.2배.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얘는 지금 오물찬 턱에다가 아이템 녹지 않는 얼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음 타입, 저 얼음 옴니 굉장히 아프게 들어갈 겁니다. 테라스탈 아이스 해가지고 가면요. 죽어버리렴! 컷! 원래 최 파르모트가 그렇게 내구가 좋진 않을 거예요. 그냥 뭐로 때려드는 꿈트렁? 너 지렁이 키우니? 아이 귀여워. 근데 귀엽긴 귀엽다. 아부! 어! 오오오! 이런 기회가
컷! 노고치? 바로 옵니! 어! 잠깐만! 순위 잘못했어요! 잠깐만! 어! 노아리 트리기? 그 판단? 네모도 약간 아까 전에 저처럼 쫄아가지고 냉업기에 기대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전에 제살 깎기를 세 개, 네, 어, 어! 거짓말이지? 아, 잠깐. 아 잠깐만! 슬하고 언제 깔았어? 일단 죽이고 생각해. 아 잠깐만! 안돼! 우와 왜 우와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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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슬하 깔린 걸 생각 못했네. 처음에 물가루함이 슬하를 깔았을 텐데. 아니 그 생각 못했네요 이거. 아 이거 틈새 포착이었구나. 드래곤치 노말이죠. 그쵸? 그 용의 파동으로 일단 잡아내고. 미끄레곤? 너를 위한 전담 마크 해줄 친구를 내가 준비해왔던다. 내가 마을 앞에서 잡았던 루리리가 어느새 이렇게 커서 너의 미끄레곤을 마주하고 있어. 600쪽 앞에서 전혀 꿀리지 않는 우리의 마릴리를 봐줘. 54렙밖에 안 되네? 잠깐. 어 깜짝이야. 이 와중에도 날 봐주려고 하는 거야? 공격이 떨어졌다. 내 공격이 떨어진 건 딱히 상관이 없어. 이때 뭐 하나 살려주면 좋은데. 잠깐 누구는 남았지? 아! 그 물 개만 남았잖아. 개 하나 남았네. 혹시 모르니까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아 잠깐만! 아니 있으면서 왜 했어? 너 정말 어디까지 날 봐주려고. 아니 초식일 수 있어. 그죠? 야 잠깐만 이거 되냐? 죽지 않을까? 그죠? 씨. 아니 미끄레곤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 많이 갈가보기 많이 느리네. 아 잠깐 그럼 드래런치 선에서 끝낼 수 있잖아. 그죠? 얼묵이었으면 잡았겠지만 드래런치 선에서 끝낼 수도 있어. 섀도볼. 그렇지. 아 이거 스피드를 내가 잘못 생각했네. 갈가보기 그렇게 느릴 줄 몰랐어요. 아씨. 웨이니발. 일단 얘로 이 아이가 마지막이구나. 최선을 다하자. 근데 약간 이 신성한 결투장에 뭔가 어울리지 않는 잔망스러운 웨이니발.
일단은 섀도우블로 풀피가 아니게 만들어. 눈부시게 빛나라 나의 최고의 보물. 얘는 다른 타입으로 바꾸진 않으니까요, 그죠? 뭐야 이거? 아 근데 진짜 아니 모자 저런 걸 쓰고 하니까 진짜 광대가 된 것 같단 말이야. 포켓몬 건익 같은 건 너와 같은 날에 받은 웨이니발이야. 지금까지의 성과를 모두 보여주겠어. 아쿠아스텝. 아 잠깐만. 아 괜찮아 이제 반감 반감 반감. 미친! 아니 잠깐만 야 이거 넌 그랬으면 안 됐어. 근데 얘 분명히 에어슬래시 있을 텐데 레벨 차이는 무려 11 아 12 12레벨 차이. 지금 다른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트릭 플라워 하나에 모든 걸 담는다. 어 뭐야 페베시. 아 페베시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그래 너와의 패배 이건 나 물리지 않겠어. 이건 저장하겠다. 좋아 일단 뭐 어떤 적인지는 드세드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는 약간 네모에 대한 NPC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건 유일하게 단 하나 네모만큼은 내가 되돌리지 않겠어. 뭐야 이거 무슨 그것이 낭만이니까. 왜 이렇게 템이 잡템이 이렇게 많아. 모든 포켓몬마다 다 이게 하나씩 있으니까 이거 너무 됐다. 아이고. 낭만 게이머. 생각을 해봤는데. 갈가부기가 그렇게 쓰러지면 안 됐어. 일단 미끄레곤을 루리리 아니고 마릴리로 처리한 거는 괜찮았는데 스피드가 항상 문제가 되네요. 버드 미사일을 항상 남겨놔야 돼. 얘가 순풍을 써줘야 돼요. 그래야 수월하게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마스카나의 레벨이 낮기 때문에 레벨을 올려주든지. 근데 그건 좀 그렇고. 마지막에 딱 이렇게 걔를 깨려면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버드 미사일 맨 처음 나갈 순 없어. 이거 아 고속 스핀 같은 게 있으면은 아까 껍질 깨기로 누굴 못 들었죠? 빗나갔던가? 껍질 깨기 한 갈가부기를 누가 탁 막아가지고 어? 하면서 죽어버렸는데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씨 요새 기억력이 진짜. 그리고 거기서 내가 드레런치로 충분히 미끄레곤 잡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드레런치가 필요한가? 라는 거를 예, 저는 자체 하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예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얘네 되게 레벨 높은 애들도 있거든요. 아, 뭐야 어디 갔어? 달코킨이라든가
달국힘밖에 없네. 60레벨 때가. 아, 얼음 넘는 게 빗나갔어.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 자 갑시다. 내 잘못이 아니네. 아, 내 잘못 맞아요. 내 잘못 맞습니다. 왜냐면 얼음 범리 대신에 명중 100짜리 스킬을 썼어야 되는 건데 제 잘못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앗! 왔구나. 아, 이거 한번 봤으면 스킵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키를 눌러도 스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네모는 멋있고 귀여우니까 활기차게 복습해야지. 아 맞아, 노고치가 뭔가 그런 특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냥 얼음 언니 원래 빗나가는 스킬일 거예요, 그죠? 아 복습이라는 게 제 다시 보기를 본다는 뜻인가요? 저런. 그랬다면 감사하고 가자. 아 표정 새침한 거 너무 귀엽다. 아 부금 너무 좋은데? 아까랑 부금 달라지지 않았어? 아닌가? 같은 건가? 아 재즈하다는 거 이거 그거였구만. 아 맞네, 아까랑 같은 부금이네. 여러가지 것들이 기억이 혼선이 있습니다 제가. 자 하품. 아 맞다, 이거 맞고 죽었었어. 아 맞아. 아 드릴라인하고 있었어. 맞아, 전력을 다니까 너무 즐겁다. 아 기억이 새록새록 돌아오고 있어. 맞아, 드릴라인을 맞고 한방에 죽었었지. 맞다 맞아 그랬었어. 아 이제 기억났어. 아 맞다, 드릴라인하고 있었는데. 아 잠깐만, 아 안돼 바보같이. 일단 꺾게. 아 맞아, 나 자꾸 까먹어. 왜 이거 나의 이 얼음 저거를, 아 간파 이거 생각해보고 얼음을 내가 지금 굳이 여기 할 필요가 없으니 그냥 아쿠아 브레이크 이건 안전하게 저기 가고. 네. 엑셀로고래라도 맞으면은 큰일나요. 처음에 너에게 가르쳐준 타입 상성이 이하 생략. 왜냐면 아까 했으니까. 마르모트. 누가르 윽 머리가. 아 근데 약간 진짜 로망은 저기긴 해. 아 95였네. 그것도 모르고 얼음 없는 일 그냥 달겼네요 제가. 아까보다 더 망했는데? 아까는 여기서 얼음으로 보냈었는데 전기를 다 써버렸다고? 불사르기인가? 아까보다 더 안좋아 지금 상황이. 그럼 너에게 남은 것은 격투뿐이군. 이 녀석을 기점 삼아서 나는 내 쓰러진 동료들을 일으키겠다. 일어나라. 아니 뭐야 이게. 오히려 좋아. 전기를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은
적인가는 모르겠지만. 순풍! 여기 순풍 쓰고. 아, 여기서. 아,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전속! 미끄레곤 교체. 아까 밤이었던 거는 그냥 연출이었어? 아니 그 연출이 아니었어? 그냥 시간이 흘러서 밤이 된 거였어? 아까 밤이었던 건 나는 그게 연출이었던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연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 이런 젠장. 명중률이 다 왜 이렇죠? 아 순풍이 멈춰버렸다. 노고고치! 그놈의 노고고치! 잠깐만. 여기서 아릴리가 저기하고. 그렇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얘가 좀 깎아놔. 아아아 이런. 이거 내가 생각한 건 좀 다른데? 최근에 부가효과가 있죠. 아 딸이 쓴다 젠장. 아 웨어털 반갑습니다. 망했다. 아 망했다. 이때 다시 살려 그냥. 타점이 안 나올 거야. 하이퍼드릴 젠장. 저거 뭔지 모르겠어 아직도. 노말인가? 아니 왜 이렇게 세 도대체? 노오치 왜 이렇게 센 거야? 아니 아까도 노오치한테 막혔었는데 말이야. 지금 어떤 상태인 거지? 상태 확인해 봐야겠다. 잠깐만요. 명중이 올라간 거지? 스피드가 아니라. 그렇다면 아 맞다. 하지만 용의 파동이라면. 아니 잠깐만! 절대 지지 않겠다 마음이 급소를 맞추게 해준 것 같아. 이 녀석 레오 이 녀석 젠장. 즐겁냐고 이 녀석. 즐겁냐고 이렇게 이기면 즐거울 듯. 야, 이거 망했는데 잠깐만요. 뭔가 아 명중이 올라가가지고 빗나갈 가능성이 사라졌어. 뭔가 진짜 얘가 뻘짓이라도 해주지 않는 이상 이길 수가 없어. 아 이거 차라리 이럴 거면은 그냥 저기 할걸. 애 하나 살릴걸. 너무 바보같은 짓을 했다. 그냥 깔끔하게 죽을까? 깔끔하게 죽는 것도 한 방법이죠. 아니면 여기서 순풍 쓰고 죽어. 도대체 하이퍼드릴 뭐야 저거? 노말 기술이에요? 나가 있어봐. 아니 이거 네모한테도 3틀하네. 안다리 걸어. 아! 아니 노고치 진짜. 아니야 아까 전에 뭐야 갈가보기도 너구구치한테
아, 그때 내가 얼음업님 안 썼으면. 잠깐 있어봐, 잠깐 있어봐.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라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잠깐 있어봐, 잠깐만. 아, 이거. 답은 풍선인데. 만년풍선. 답은 풍선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풍선이 답이야. 난 이제 모든 걸 깨우쳤어. 답은 풍선이야. 돈이 좀 들더라도 풍선을 저기 하는 게 맞아. 아, 그러네. 돈은 안 뺏어가네. 착한 친구다. 어디 갔어? 그 풍선 있는 그 마을 어디였죠? 아까? 에, 물마을. 카라프시티. 여기서 풍선을 사가지고, 일회용품이지만 풍선을 사가지고, 얘한테 껴주는 겁니다.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짜. 어디 갔어? 가게 어디 있었죠?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 어, 여기 아닌가? 어, 이 마을 아니었나? 이 마을이 아니었나요? 저긴가? 여기다. 아니, 땅 타입이에요, 땅 타입. 지진만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땅 타입에 대해서 무효화 시켜줘요. 허공에 뜬다. 두 개만 삽시다. 아, 겁나 비싸네, 이거. 아니, 일회용템이면서 겁나 비싸요. 아니, 미친, 3만 원이 그냥 날라가. 이번 판에, 이번에도 지면, 이번에는 나 절대 이거 저기 못할 것 같은데. 제대로 못 덮어 씌울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 다시 밤이 되면서 아까 그 야경을, 멋진 야경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밤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갈까요? 근데 이 게임은 아쉬운 게 그게 없어. 시간 보내기가 없어요. 오픈필드, 오픈월드 게임이라면 시간 보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게임 아쉽게도 시간 보내기가 없어. 어? 봐봐, 밤이 되어... 아, 밤이 안 됐네요. 뭐 설마 이거 열매가 나온다든가 그런 거 아니었군. 열매가 안 나와. 열매가 왜 안 나오지? 아, 밤에 배틀하고 싶어지긴 했는데 약간. 어허. 여기가 아니었군요.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밤에 배틀을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밤에 배틀하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 시간 보내기.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 해가 밝아버렸다고, 젠장. 어쩔 수 없지. 그냥 가겠습니다. 아, 커마? 커마 하면 시간이 가지나?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시간 멈추는 거 아니에요? 아님 말고. 벌써 세 번째. 3트. 이거 밤으로 좀 해주지. 밤이 진짜 낭만적이었는데. 그때 내가 이기지 못한 천추, 그게 천추의 아니다, 진짜. 어쩔 수 없어.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어. 자, 갑니다. 이번엔 진짜 이길 거야. 결국 갈가보기가 모든 걸 해줘야 됩니다. 토우는 풍선으로 떠있다.
아니요, 네모는 강하지 않아요. 그냥 잘 피했을 뿐이야. 이 요망한 녀석. 풍선을 쓰게 만들다니. 나에게 풍선을 쓰게 만들었겠다. 잘도. 아 이거 아이 빗나가면 곤란한데 오히려? 오히려 곤란한데? 아 여기서 그냥 이거 바꿔야겠다. 어? 나이스. 이러면 서로 한 대도 안 맞고. 일 꺾게만 하겠습니다. 시작이 좋네요 진짜로. 간다. 간다! 아쿠아브레이크! 그렇죠. 이겁게 하면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마르모트가 근데 있어가지고. 이거 또 5% 확률로 뭐 빗나가고 그런 거를 걱정하면 안 돼. 간다. 카르스탈 아이스. 진짜 좀 끝내자 이제. 아 생각해보니까 테라스탈 쓰면 밤처럼 돼. 컷. 아 이거 니크레곤도 니크레곤 잡을 수 있어요. 얼음 법리로. 아까 여기서 노고고치 때문에 저기 된 거지. 잡을 수 있습니다. 꿈처럼이 오히려 문제인가? 아 이거는 물로. 어 잠깐만. 아 맞다, 꿈처럼 때문이었나? 아까 누가 꿈처럼 때문에 졌던가? 기억이 왜곡되고 있어요. 기억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아 아이언테일 빗나가서. 아 그랬군요. 아, 그랬구나. 그랬군. 이 녀석. 아 근데 나 이 시간대도 좋아해. 이 오후 같은 시간대. 아 맞다 스텔스. 죽어 진짜. 와아 동겨진. 어? 아직 버텼나? 니크레곤. 너 여기 순풍을 줄게. 순풍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돼. 세 턴 안에 모든 걸 끝낸다. 아 뭐야 포켓몬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그건 무리일 것 같아. 으앙. 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괜찮겠지? 아이 진짜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 버텼어. 버티긴 버텼는데 버틴 게 아니야.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로. 아니 안 맞을 수 있었잖아. 그놈의 노고고치.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아 여기서 잠깐 제우 써야 돼. 아 바보야.
여기서 2판 4판 태클로 깔끔하게 보내고. 아 일단 써봐. 죽여. 마릴리 죽여. 아니야. 순풍 때문에 아니야. 순풍을 근데 순풍이 이번 턴에 끝난다는 게 문제인 거지. 어? 딸이를 안 틀었어. 너 딸이를 안 틀었겠다. 이게 문제야. 이게 순풍이 끝나는 게 문제인 거야. 재워야 됩니다. 풍선은 그대로 있지. 풍선만 날리게 생겼군. 아니! 아니 15,000원입니다. 한 개에 15,000원이에요. 3만원인 이유는 두 개를 샀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안 따리 걸기 죽겠지. 안 죽어! 금세 맞췄는데도. 아니 좋은 걸 놀리는 거지 이 자식 이거. 아니 이 자식이. 이때! 하지만 이 순간 노멀 타입 노고치 앞에 나타난 것은 고스트 타입 드레런치였다. 그리고 그동안 아껴놨던 기력의 덩어리. 달류가 있었다. 근데 빗나갈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단 말이야. 스피드가. 아니야, 죽지 않아.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 나는 젠장 책임 안돼. 진짜로 밤 되겠다. 밤. 아니 이거 왜 맨 처음이 오히려 더 수월했고 갈수록 못해지는 거야. 이거는 다 그 뭐야 홈트렁 그 저기가 빗나가서 그랬어요. 아이언테일이 빗나갔기 때문에 내가 승산이 있었던 거지. 할 수 있어 제발. 에어슬래시가 빗나간다든지. 에어슬래시 빗나갈 수 있지 않던가? 그죠. 에어슬래시만 빗나가면 될 것 같은데. 나의 희미한 기억 속에 에어슬래시는 그쵸 빨라지는데. 어 뭐 내가 너 빠르네. 아 잠깐만 제발 어떻게든 해줘. 제가 뭐 이제 네모와의 배틀은 소중한 추억으로서 간직하겠다, 절대 되돌리지 않겠다, 지면 지는 대로 저장하겠다라고 했지만 풍선 15,000원 앞에서는 아니 이기고 15,000원 쓰는 건 괜찮은데 지고 15,000원 뺏기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아니 이거 아니 근데 이러면 또 밤이 안 되네. 아 밤에 싸우니까 왠지 뭔가 강했던 것 같은데 느낌이. 나 봤을 때 꿈트렁이 문제예요, 그죠? 꿈트렁은 갈거북이가 꿈트렁을 넘을 수가 없네. 물로 때리는 수밖에 없는데 반피밖에 못 빼기 때문에. 에? 얼음 싸서 끝낸다고요? 오히려 물이 강철 반감시켜줘요. 그래서 꿈처럼 아이언테일에 한 방에 아는데 껍질 깨기라 더 상관이 없나? 그죠. 두 번 깨면 되긴 할 텐데.
그게 되냐는 거지. 그 하나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실패를 반복해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면 그래, 이거 아까도 뭔가 아까 오히려 스톤엣지가 빗나가버렸어. 루가루함이 스톤엣지가 빗나가니까 그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루가루함이 그거를 맞췄으면은 풍선이 터지면서 모든 게 수월하게 돌아갔을 텐데, 이 루가루함 녀석 감히 나에게 그런 제작 이번이 뭐가 됐든 막습니다. 이번에 진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에도 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야 괜찮아, 이번에는 루가루함이 스턴엣지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난 믿어. 그렇지. 그리고 누가 뭐야 저기 두 번 깰 것 같으면 갈가부기가 차라리 그 테라스타를 안 쓴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마스카나한테 풀타입 테라스타를 쓸 수 있으니까. 가자. 나의 15,000원짜리 풍선. 아니 어떻게 어느 세상에 풍선이 15,000원 합니까 도대체. 아 근데 포켓몬을 띄울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좋은 풍선이라면 15,000원 할 수도 있겠지. 여기서 하품 써야겠죠. 그렇지 잘하네. 이렇게 맞추란 말이야 풍선을 터뜨리고. 아 젠장 내 풍선. 지진 써주고. 그렇지 굉장한 일격이었지? 전력을 다하니까 너무 즐겁다. 그 말이라고 하나 이 녀석. 내보 이 녀석 은근히 웃으면서 사람 먹인다니까, 먹인다니까. 잠자고. 이꺾개가 답이야. 이꺾개 말고는 없어. 황제님 말이 맞아요. 이꺾개 한번 버텨줘. 한 번만 더 자, 제발. 좋아요. 좋아, 됐다. 엑셀로 한 방에 뭐 저기 하진 않겠지, 아무리 그래도. 아부. 아부. 카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토미님 반갑습니다. 마르모트 그대로 싸워야죠. 이러면은 이거 물로 그대로 가도 되죠. 이꺾개를 했으니까. 지금 갈가부기 상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쿠아브릭 해도 돼. 그렇지 컷. 이렇게 해서 테라스타를 아끼는 거예요. 테라스타를 마지막에 마스카나가. 아, 물론 갈가부기 혼자 다 끝낼 수도 있고. 그놈이 왔군. 그놈이 왔습니다. 이놈을 넘어야 돼. 이놈을 넘어야만 미래가 있어. 간다. 얍! 아! 그 발언. 이게 그 발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 바로 버드 미사일. 아 잠깐만 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바디프레스에다가 아이언테일이잖아. 다 반감이잖아. 이때 이 순간 아껴두었던 기력의 덩어리 말고
예, 뭐 그렇죠 그렇죠. 기력의 조각. 아,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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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썼어. 아 미친. 아니 돌았나 이거. 락블도 있었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락블레스트가 있었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잠깐만 잠깐만. 어, 아, 머리 아파. 아니 지금 잠깐만. 아니 이거 얘 살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냐고. 드레런치 너가 시선을 끌어라. 불대문자가 있네? 맞다 불대문자 내가 먹어봤지. 일단 잡아봐 일단 잡아봐. 그놈의 노고고치. 일단 그대로 싸워. 그대로 싸우고. 그러네요. 그놈이 맞네요. 하나하나 위험한 놈들 뿐이야. 정말 하나하나 위험한 놈들 뿐이에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일단 드래곤 다이브에 죽을 거야. 드래곤 다이브에 죽겠죠. 아니, 이거. 얘를 살리려고 그랬는데 왜. 칸이 왜. 빗나가지도 않아 진짜. 아 아까 그걸 살렸으면은 됐잖아. 으이씨. 갈가부기를 미끼로 꺼내. 갈가부기를 잡고 싶을 거야. 반피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뭔가 갈가부기를 잡고 싶어질 거예요. 이때 피를 회복시켜. 아! 망했다! 아니 안 망했습니다. 이거 꺾게 하고 두 가지 수에 대해서 가는 거죠. 이거 뭔가 헛짓거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노고치가 드릴라인. 아 오케이 이거는 오히려. 아 근데 이거 지금 드릴라인은 잠깐만. 아 망했는데. 제 방법은 이겁니다. 얘가 맹독을 거는 거야. 근데 드릴라이너를 버티느냐지 문제는. 드릴라이너를 못 버틸 텐데. 아 이거 빗나갔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따리트기를 해놓으니까 빗나가진 않잖아. 따리틀기를 해놓으니까 빗나갈 가능성이 사라졌어요. 아 못 버티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따리틀기를 했네. 아 이거 노고고치가 목병이야. 아 땅 타입 땅 기술 왜 이렇게 많아? 아 이제 알았다. 이 파티의 문제를 알았어요. 지금 풍선 때문에 풍선 때문에 리트 좀 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거 알았어. 뭔지 알았어. 이거 아, 아닌가? 이거 부활시킬 때마다 풍선 부활하나요? 그거 아니지. 아 그건 아닐 거야. 풍선은 아마 소모가 안 되는 거면 난 또 뻘짓을 한 건데. 드레런치가 있으면 안 돼. 드레런치 하는 게 없어. 얘 지금 드레런치가 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난 거예요. 드레런치를 빼야 돼. 잘도 이제야 깨달았군요. 이거 대신에 노고치를 잡을 수 있게 루차블을 넣으면은 모든 게 해결됩니다. 깔끔하게. 아까 완벽했어. 드레런치만 빼면. 여기 루차블이 들어가면 모든 게 완벽해지죠.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이거 랭크 배틀이 아니라 가지고 아이템 같은 거 두 개 할 수도 있는데. 시절. 진짜 이번에 꼭 깬다 무조건. 진짜로. 와. 아니 이거 이렇게. 아니 진짜 갈수록 게임 프리크가 배틀을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절대 이렇게 내가 고전하지 않았는데. 물론 제 포켓몬 레벨이 낮은 것도 있긴 한데 저는 항상 낮은 레벨로 깨웠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뭐 할만하지 않나 이렇게 해도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작은 안 그렇네요. 전혀 그런 게 없네. 아 그지 같다 진짜로. 삼껍게를 하든지 진짜로 그래야만 돼요. 삼껍게씩 쌓으려면은 그때처럼 위협을 막 쌓든지 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애초에 껍질 깨기를 쌓게 할 필요가 있을까? 풍선까지 쓰면서?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죠. 아니야, 있어. 필요가 있어. 아 미친. 아 이러면 안 좋은데 오히려. 제일 좋은 건 여기서 상대가 스토리지를 쓰는데 그게 빗나가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한 상황이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를 좀 전에 깨달았어. 이거 생각해보니까 절대 이렇게 해도 꿈트럭을 넘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게 문제인 거야. 버섯모쯤 되지 않는 이상 버섯모로 버섯포자를 쓰고 막 그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니 미친 게임 진짜. 미안합니다. 진짜 찜막. 잠깐만요. 진짜 찜막. 아예 바꿔서 갈게요. 이제 저렇게 껍게 쌓고 이렇게 안 할게요. 잠깐만. 잠깐만. 진짜 이제 그냥 저 랭업기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상성 따라서 때려서 깨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거 지금 이거 이 방식대로 안 돼. 나 이렇게 나한테 내 전통의 방식을 막아선 거는 네모 니가 처음이야. 아, 내가 인정할게. 네모는 최고의 라이벌입니다. 아, 미안해요 여러분. 너무 리트를 많이 냈죠. 잠시만. 이거를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이러면 나는 왜 굳이 3만원짜리 풍선을 샀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지만 괜찮아. 지금 불꽃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타점이 없거든요. 그죠?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애가 할 수 있어. 무차불이. 근데 이렇게 점점 바꾸면. 아니요, 15,000원짜리 두 개를 샀습니다. 15,000원짜리 두 개를 사서 그래요. 아니, 차라리 할 거면은 얘가 살을 깎는 게 나아. 살을 깎는 게 낫습니다. 껍게를 할 거면은 얘가 살 깎는 게 나아. 근데 살 깎진 않을 거고. 독지르기 맹독 기습 안다리 걸기 이렇게 가자 차라리.
56렙이네 얘는. 플랭크 프레스 칼춤. 근데 칼춤이 칼춤이 있네. 아 근데 얘는 속도가 많이 느려요. 아 근데 다 느린데? 애들 다 속도 느리잖아. 이거 어떡하냐? 속도가 다 느린데? 아씨 칼춤. 아 아니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사리용? 고개를 터뜨릴 방법이요? 아 그렇군. 그런 방법이 있긴 하네요. 생각해보면 불쇠가 있긴 하죠. 불쇠 써서 고개? 정말 전통적인 방법. 근데 그거는 또 풍선을 안 쓸 거면 허브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풍선 대신 허브를 쓰는. 야 스토리 믿는데 허브 쓰는 사람 있어? 잠깐만. 아 진짜 네모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 방법까지 동원돼야 하는 건가?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해. 고개만 터뜨린다면 넌 최강이야. 뭐가 됐든 이거 얘한테 그거를 준다는 거는 소모성 아이템을. 어! 밤이 됐어요! 아 이거 메뉴 보는 동안에도 밤이 되는 거야? 처음 알았네. 아 또 하나의 방법 있지. 제가 잠깐만요. 저 화장실만 좀 갔다 오겠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지금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잠깐만. 네 돌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그거예요. 얘한테 예리한 부리를 주는 거야. 왜냐면 플라잉 프레스는 격투 기술인 동시에 아 설마 비행 타입으로서의 저기 막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 비행 타입인 동시에 격투 기술인 플라잉 프레스를 쓴다면 이거 적용되는 거 아닌가? 예리한 부리? 적용 안 되면 말고요. 안 되면 말고 아님 말고. 아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갈게요. 아 내가 진짜 이번에 진짜 자 마침 밤이 됐죠. 이거는 무조건 깨라는 계십니다. 아 날이 밝아오겠어. 안 돼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잖아. 저러면 안 된다고. 밤에 깨야 돼. 밤에. 얼마 안 남았어. 야. 딱 뒤돌아볼 때 너무 이쁘더라, 애가. 4트째인가요? 5트째인가? 이 게임 시간 기준 모르겠어요. 메뉴를 보고 있을 때도 시간이 가더라고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건지. 사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뭐 나오는 포켓몬이 달라지고 이제 그런 거는 딱히 있을라나? 있을 수도 있지. 이미 2세대 때부터 시간 개념이 있었으니까 이 게임은. 요일도 있었다고. 벌써 2세대 때 말이에요. 2000년대에 2000년대 초반에 깔끔하게 일단 풀로 작살내고 그러고 나서 시작합시다.
슬학을 못 깔게 해야 돼. 그게 더 중요해. 헛짓거리 한다고 슬학 깔게 허용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자식. 커트. 근데 네모는 이게 배틀 진행 도중에 경험치를 얻지 않아요. 그게 또 포인트야. 아씨 약 올리는 거냐고 진짜 저거. 생구 잠깐 죽냐? 아 오히려 좋아. 아 안 좋아. 사실 안 좋은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안 좋음. 다음에 나오는 애가 누구였더라?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이걸 내가 잘 보여주는 것도 포인트야. 아 저번에 스토리 중에 졌는데 그냥 진행돼요? 아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유도를 하지? 어? 얘 그러고 보니까 빠른.. 아 빠른 거 맞냐? 갈가보기를 보여주면 아니야.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굴 꺼내놔야 되지? 빠르모트? 빠르모트가 나온다고 치면은 야 다 물에다가 왜 전기에 이렇게 일관되게 찔려. 나 방금 깜짝 놀랐어. 전기에 찔린 애가 네 마리네? 차라리 얘가 빠르잖아 그죠? 우리 처벌보다 더 빠를 거야. 미끄레곤? 잠깐만 방금 미끄레곤 꺼낸다고 했어요? 나 왜 못 봤지? 나 미끄레곤 꺼낸다고 못 봤어. 나 순풍 쓰고 죽어. 한 방에 죽어야 돼. 상류 맞고 한 방에 죽으렴. 좋아 나이스. 오히려 좋아요. 이 자식 이 자식. 이거 한 방에 못 죽이던가?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미친 게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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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잘 됐어 잘 됐어 잘했어. 빠르모트 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전기격수잖아. 아 진짜 미친 게임 진짜. 너 이 녀석 전기가 끝났겠다. 나 플랭크 프레스 할 게 없을걸 이제. 어? 아니 뭐야 있으면서 봐준 거였어? 격투 타입이지만 기습으로 저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효과가 별로지만 비자속이지만 그렇지! 노고고치 나와라. 아 꿈틀려? 아 이 녀석 격투 앞에 이래봬도 격투라고.
꿈트렁을 꺼내다니. 물론 한 방에 안 죽. 아 근데 안달이 걸리면 무거울 거 아니야 꿈트렁. 아. 아 잠. 어 버텼다. 자, 근데 버티긴 했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저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니 진짜. 가서 시선 좀 끌어봐. 달가보기야. 이거는 이건 얘가 살아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여기서 피 회복시켜야 돼. 보상 써 그냥. 뭘 계산하고 앉아있어. 갈가부기야 너의 희생 잊지 않을게. 도깨굴 기습으로 잡고 노고고치 나와 이 자식 나와. 딱 덤벼 딱 대. 맹독 절대 나를 더럽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더러운 건 더러운 건 내보니까. 이거 맞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애들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제가 애들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이거? 아니 따리 틀기 너 따리 틀기 잘하잖아. 따리 틀기 좀 써주지 않을래?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 착하다. 물로 앉으라고 친구. 유턴. 아마 격투 기술 같은 거 쓸 거예요. 뭐 바디프레스나. 아 바디프레스 딱 아까 개였나? 아무튼 뭔가 격투 기술 썼던 것 같은데? 아 뭐야 아 잠깐만. 아니 이거 갈가부기를 살렸어야 됐어. 갈가부기를 살렸어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아니 진짜 잘못 저기했네. 그냥 거기서 아까 안다리 걸기 썼으면 됐는데 괜한 짓 했네. 안다리 걸기 났을걸. 아씨 이렇게 될거면 그냥 안다리 걸기 쓰는게 낫잖아요. 아 잠깐만 아 미치겠네. 잠시만요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 잡히지. 내가 자꾸 생각을 잘못하는 것 같아. 그냥 아까 거기서 맹독 같은 거 쓸 게 아니고 안다리 걸기 썼으면 됐어. 아씨 미치겠네. 판단이 진짜 너무 흐려졌어. 너무 배틀을 안 한 그게 예, 이게 오네요. 아 진짜 몇 트째지? 한 7트 하는 것 같은데 내부가 이렇게 센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정말 이렇진 없지. 브라이 아니 진짜 미쳐버려. 이 친구들은 잘못이 없어. 아 좋겠다. 난 이로치는 아무런 욕심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조개 껍질 방울을 넣자. 아, 나 돌겠다 정말. 아니면 얘가 뭔가 맞았을 때 뭐 할 만한 거를 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헛짓거리 하지 마. 잠깐만 있어봐요. 이거를 조개 껍질 방울. 풍선은 실패였어. 풍선 대작전은 실패였습니다. 이거라도 줘. 챔피언 네모입니다. 간다. 진짜 마지막이야. 찐막이야. 한 7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레벨을 올리면 사실 쉬운 거지만 뭔가 레벨을 올리지 않고 도전하고 싶어져가지고. 도찰. 아, 제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아니 오히려 맨 처음에 갈가부기 껍게 써가지고 가는 게 더 가능성 있었는데 뭔가 갈수록 못해지고 있어 지금. 아, 미치겠네 정말. 진짜 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아, 근데 AI 진짜 지나는 것 같아. 아까 그 뭐지, 이렇게 탁 먼 거리에서 본 거 멋있었는데 그거를 스샷에 못 찍었네. 멋진 네모의 표정을 잔뜩 담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야경이 멋있거든. 그거. 가자. 이거 일단 슬악을 못 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방에 원컴을 내야 돼요. 테라스탈 여기서 쓸 필요 없겠지? 아, 진짜 미친! 진짜 내 말 듣는 건가? 얘 내 방송 지금 도방을 하는 건가? 음성인식 게임이었나? 슬악을 깔면 안 되니까 한 방에 잡아버리겠다 라고 했더니 슬악을 깔고 죽네. 아니 이거 하면 안 된다 했더니 슬악을 깔고 죽어버리다니. 이거 진짜 뭐, 근데 뭐가 됐든 이번에 그냥 끝내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방종해버릴게요. 누가름 훨씬 빠르지. 일단 레벨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한 10렙 정도는 차이 나는 애한테 지금 덤비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르모트는 리셋해도 학습하네. 아니야 그거는 그냥 기분이 그럴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격투잖아. 아니 나 왜 이렇게 전기에 잘 찔리죠? 제비바늘로 죽일 수 있나? 아 아니다, 전기 격투잖아. 비행에 대해서. 아니 잠깐만, 순풍 쓰고 죽이자. 순풍 쓰고 죽이는 게 맞아. 미친게! 사실 네모는 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았다. 내가 판단이 흐려지고 있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전기를 다 썼잖아요? 이거야말로 내가 노렸던 그거지. 간다. 잠깐만요. 이거 전기가 날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근데 냉판이 있었어. 이 빌어먹을 자식, 냉판이 있었다고. 잠깐만, 이후의 일관성을 생각해봅시다. 우리 이거 보면은 얘만 어떻게든 넘으면, 얘만 어떻게든 넘으면 돼. 그 뒤에는 루차블보다 다 느려. 왜 렉 걸려? 뭐야?
간다. 아 미친 게임아 진짜. 어 버텼다. 제발.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원컴을 내느냐 못 내느냐의 싸움이지. 어 잠깐만. 이거는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칭거리기 삑 나가지고 아니 씨 칭거리기가 왜 자꾸 삑이 나냐 말이야. 아이 미친 게임아. 맞다 깜짝했다. 아까는 내가 순풍을 써가지고 추월했었어. 순풍이 없었어 이번엔. 진짜 판단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제가 판단이 흐려진다는 게 느껴져. 난 지금 판단이 흐려지고 있어. 판단이 흐려지고 있어요. 아 제발. 얼음 없네. 한 방에 될까? 껍질을 깨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 근데 껍질 깨다가 죽을 거야. 반대였고요. 아 왜 저렇게 빠르지? 아 껍질을 깼어야 됐네. 껍질을 깼어야 됐어. 껍질을 깼어야 돼요. 미치겠네 제발. 도끼굴. 아니 얘 보내. 얘 보내버려. 달가보기가 수고했다. 달가부기를 희생하고 그 대신 도깨구를. 루첩을 나가면서 죽네? 루첩을 피를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독질러. 아니 왜 빨라 이거. 기습쓸걸. 기습 썼으면 됐네. 아니 씨 괜찮아. 여기까지 왔다. 어떻게든 피 채워. 아니 왜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니 걔 지금 꿈트렁은 아니 미친 게임 진짜. 제발 딸이 틀어줘. 제발 딸이 한 번만 틀어줘. 아니야 여기까지 왔으면 방법이 있을 줄은 몰라. 아니 제발. 아 진짜. 아니 이게 다 쓰라기. 왜 첫판에 쓰라기 모든 걸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쓰라만 아니었으면 진짜. 아 개같은 게임. 아 아니 이거 노고고치를 못 넘잖아 이러면. 잠깐만 있어봐. 방법은 있어.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직 방법이 있어. 아 딸이 틀기는 노고고치였어. 아 맞다 여러분. 딸이 틀기는 노고고치였습니다. 꿈트렁이 아니고요. 딸이 틀어주지 않으려나? 그딴 게 어디갔어? 어딨어? 그냥 프라잉프레스 써. 제발. 아 진짜. 아 미친 게임 진짜. 아이씨. 아니 근데 이거 처음에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 구해머리 구해 스카프 어디서 얻죠? 구해 스카프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거? 구해 스카프 좀. 아 이거 어떻게? 아 진짜 이거 다시 키워놓을 수밖에 없나?
사실 아까 뭐가 됐든 마지막이라 했기 때문에 지금 방종을 해야 맞는데 이제 턱을 맞은 것 같아요. 뇌가 흔들려가지고 뇌질탕 뇌질탕 아주 미역이 싱싱합니다. 그 마치 카라프 마을에서 그분한테 줬던 싱싱한 미역이 생각나요. 싱싱 미역입니다 지금. 아 미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무것도 계획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계획대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까 중간에 나와가지고 버드 미사일이 순풍을 썼어야 되는데 순풍 써는 거 쓰고 갔는데 순풍이 끝났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 이거 어떡하냐 진짜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 괜찮습니다. 할수 있다. 야 날아서 등장. 이걸로 안 되면 진짜 방종해 버릴게요 그냥. 다음에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제 미역이 싱싱하다는 증거기 때문에 이걸로도 안 되면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기대하는 건 나야. 진짜 내가 이기길 기대하고 있는 건 나라고. 아, 제발 이걸 찍고 싶었어. 할수 있다. 진짜 이제 끝내자 진짜. 한 10트 채우는 것 같은데? 10트째지 않아요? 이게 다 다이맥스가 없어서 그래. 다이맥스 때는 쉽게 할수 있었다고 게임을. 다이맥스가 없어 이젠. 트리플라워. 아 미친 게임. 방법이 없나. 여기서 다음에 빠르모트를 낼 거예요. 야, 이대로 갑시다. 못 잡을까? 과연? 아, 못 잡네. 아, 이거. 아, 잠깐만. 인파가 있어. 미친. 왜 인파가 있지? 아니, 이 자식. 아, 생각해보니까 그래. 빠르모트에 대비해서 뭔가. 그게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 전기를 뭔가 흘릴 만한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그거 없이 왔어. 빠르모트만 잡고 나면은 순풍을 쓸수 있는 각이 보일 거예요. 기습은 에어야. 아무리 그래도 이거 버틸 테니까. 아, 못 버텨? 전광상벽이 도대체 뭐지? 다 전기에 다 찔리잖아. 잠깐만 장난치냐고. 아나 잠깐만. 아 이거 또 얘는 또 인파에 찔리는데. 아 미치겠네. 아 잠깐만 아까 인파 썼으니까 어쩌면 그거 됐을지도 몰라. 기습으로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 또 인파이트를 한번. 그렇지 2인파기 때문에 이거는 기습으로 잡을 수 있어.
아 그냥 이거 봤을 때 좀 지루하더라도 랭업기 위주로 해서 가는 게 맞았네요. 스타일을 바꿨더니 도저히 이게 안 되네. 그냥 맨 처음에 그거 막 저거 했던 게 맞았네. 아 지금 미치. 아니 방법이 있어.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쵸 이제 전기 타입을 못 쓴다는 얘기니까 차부리가 나가가지고 인파도 안 통하잖아.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스피드업. 그렇지 넌 이제 정강석화밖에 못 쓴다고. 그거지 이거다 이거다 칼춤. 데미지 120짜리라고 와 역시 불사르기. 그렇지 버텼다. 잠깐만 하지만 방법 이거 정강석화가 있기 때문에 피를 채워줘야 돼요. 피를 채워줘야 됩니다. 고상 그렇지 넌 정강석화밖에 쓸 수가 없지. 간다 플랭크레스 명중 95. 하지만 나는 자 이거 얘가 못 뚫는 게 누가 있었죠? 아까? 얘가 못 뚫는 게 누가 있었지? 칼춤 한 번 더 쏴차. 얘가 못 뚫는 게 있어서는 안 돼. 욕심 좀 부리지 말걸. 맞아 봐줄 때 죽였어야 됐어. 봐줬던 거네 아까. 아까 봐준 거였어. 내 마지막이지. 전석 희망 있나 이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순풍! 기력의 덩어리를 써야 돼요.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인게임에서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게임 안에서 날이 밝아오고 있어. 치근거리기 컷. 날이 밝아오고 있어 진짜. 기력에 누가 더 가망이 있냐? 공격 128, 122, 스피드 103. 어, 뭐야? 왜 얘가 더 낫지? 덩어리 쓰겠습니다. 다리트리를 안 썼어. 좋아. 근데 순풍이 끝날 거야. 아 마지막 순풍 끝나기 전에 제발 치근거리기. 그렇지 이번 이 정도 깎았으면 이제 저게 되거든요. 아 아까 냉동펀치 나 생각을 왜 못했지?
그렇게 당해놓고선 기억력이 문제다 이건. 소풍 멈추고 따리를 틀지 않을까? 따리 한번만 틀어줘.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전 중이라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완전 할만한데? 완전 할만한데? 전혀 고전 중이지 않은데? 아니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았어. 절대 그렇지 않아. 뭐 5시간 48분이 지났다고? 일단 컷! 꿈틀어! 너무 무겁지? 어! 안 때리 걸린 게 아니다. 그렇지! 컷! 진짜! 이 아이가 마지막이구나. 최선을 다하자. 이걸로 끝이야! 스티 포켓몬은 죽었어요.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함께 살아가! 너 뭐야? 얘 왜? 격투야? 물격투였어요? 물격투였어?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아 근데 사라진다! 물 타입이잖아 단일! 격투가 사라져. 하지만 내가 먼저 맞춘다면 칼춤이라서 내가 칼춤에서 싸워서 제발! 아! 아이고 채팅 어디 갔어? 채팅이 안 보여요. 센 포켓몬 하나 챙길까요? 그냥 깰까? 아,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아니 시청자 수가 왜 자꾸 늘어나지? 이대로 끊을 수가 없는데? 아니 나 이거 이거 뭐가 됐든 그냥 이대로 하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거 시청자 수가 점점 늘어나네. 이거 도망칠 수가 없는데? 약간 여러분이 저에게 그림자 밝기를 쓰신 것 같아요. 나 그림자가 밟힌 것만 같아. 나 도망갈 수가 없어. 잠깐만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거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나 뭐 스라 깔리는 것도 문제인데 파이어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파이어로로 순풍을 깔 것 같으면은 그냥 아까 했듯이 그거라는 게 나아요. 스피드업을 쓰는 게 나아요. 파이어로 순풍 쓰기 대작전은 실패입니다. 이거는 때려치고. 아니 근데 있으면 좋긴 한데 파이어로가 순풍을 맨 처음에 깔 수가 없어. 맨 처음에 루가루함으로 내 파이어로가 순풍을 못 깔게 막아 저 녀석이. 센 놈 제일 센 놈이. 근데 또 문제인 게 그거예요. 달코퀸이거든요. 그래서 한 대 치면은 내 마스크 하나를 달코퀸으로 교체하면 돼요. 그러면 엄청 세질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 스타팅을 포기하는 게 된다고? 그거는 전혀 낭만적이지 못해. 낭만을 찾는. 아 세상에. 아 이거를 격투가 지금 마스크 하나가 레벨업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마스크 하나 레벨업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풀을 다 쓰자고요? 둘 다? 그래. 오! 천재인가? 토미님 당신 천재인가? 아니야 방법은 맨 처음 최초로
회개합니다. 아, 그것도 안 좋은가? 아, 잠깐, 최초로 회귀해서. 아, 뭐야. 막, 날이랑, 낮밤이 막, 현실에 비례해서 바뀌는 것 같은데? 다시, 낮이 됐어요. 대충 한 시간에 한 번씩, 30분마다 낮밤이 바뀌는 거 아닐까요? 느낌상? 어, 그런 것 같은데? 한때, 나는 갈가보기가 해결책이 될 거라 생각했죠. 마릴리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갈가보기는 좋긴 한데 얘가 자, 문제는 빠르모토예요. 의외로 빠르모토가 지금 문제야. 그죠? 빠르모토가 문제입니다. 전기랑 격투를 막아줄 애가 있어야 돼. 전기 격투 얼음에 찔리지 않는 친구. 그 친구가 뭔가를 해줘야 돼요. 비행 막 이렇게 있고 하니까 지금 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껍질을 깨든 칼춤을 쌓든 땅으로는 안 돼. 땅은 얼음으로 막히기 때문에. 전기 격투. 와, 골 때리네. 축전 호스트. 어? 아, 얼음. 하, 젠장. 얼음이랑 전기가 굉장히 서로 상호 보완이 좋네요. 전기 기술 한번 빼고 야도란? 에스퍼로. 그러네요. 얼음은 다 맞고. 근데 문제는 얘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죠. 야도란도 나쁘진 않죠. 자체는. 그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얘가 지금. 하펌 어디 갔냐고. 하펌 저주 쌓고 물리형으로 명상이 없어요. 그래서 미치겠어요. 저도 명상형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명상이 없어. 차라리 저주를 이용해서 물리형으로 간다는 그런 발상. 물리형 야도란 만들려고 해도 아 그거 없어요. 애초에 그 레시피가 없어요. 가서 다시 한번 찾아는 볼게요. 잠깐만요. 일단은 물리형으로 싸워봅시다. 놀랍게도 이 친구 특수가 높은 성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네모도 지금 특수형이 없죠? 다 물리형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악 고스트가 없어. 게으름 퓨긴 몰라. 뭐야. 아. 그, 저 원래 뭐였죠? 이거 게으름 퓨기? 게으름 퓨기가 아니고 뭔가 다른 거였는데? 파도타기가 있었네? 테마나. 아, 맞아. 폭포 오르기 같은 거 못 배우나? 테마나면 나쁘지 않았는데. 폭포 오르기 배우네? 물리형 야도란. 답은 물리형 야도란이야. 답은 물리형 야도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마지막 남은 마지막 남은 마지막 한 조각은 물리형 야도란이었어요. 하품까지 쓸 필요 없을 거야. 하품 필요한가? 하품 필요하긴 하겠다. 됐다. 끝났다. 넌 죽었어 이제. 이거 맞나? 이거 맞아. 동이터는 지금. 먹밥. 먹밥 내놔.
다른 친구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처음에 나갔을 때 어? 잠깐만. 얘 혼자서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닌가? 그건 좀 아닌가? 사리용! 오랜만에 꺼내자, 사리용. 맞아요. 아, 그러네. 맞아요, 맞아요. 아, 맞구나. 그러네. 얼음 공격이요? 아, 야, 얘 얼음이었나? 물인데? 아, 이거요? 얘, 이 친구? 뭐 그래도 되긴 하죠. 얘 근데 속도가 어쨌든 안 돼요. 속도가 좀 애매해가지고. 아, 그거만 속도만 좀 올려줄까? 저기네. 근데 껍개를 쌓아야 되는데 껍개를 쌓으면 내구가 약해지니까요. 이건 말도 안 돼. 사리용은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기티를 쓸 거 아니고서야. 어? 그죠. 후구가 좋긴 한데 이거를 꺼내가지고 하품 걸고 죽는 거야 얘가. 어때요? 멋진 생각이죠? 이거다. 딱 때라. 딱 때라. 진짜 끝이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이 자식. N번째 마지막. 지금 10트 이상 한 것 같아요. 그죠? 포켓몬은 여러분, 포켓몬은 도구입니다. 도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희생시켜도 돼요. 이거 몇 분? 서로 다른 시간대로. 서로 다른 시간대로. 악마가 아니고 저는 실전러일 뿐이에요. 와, 이거 딱 해 뜨는 시간인데? 해 뜨는 타이밍이야. 이번에야말로 이기는 얼마 남지 않았어. 동이 터오는 무렵 이 새벽녘의 하늘을 배경으로 새벽 하늘을 배경으로 네모를 걱정해야 돼. 네모를 걱정해야 돼 우리는. 아, 야 이거 진짜 내 자체 하드 챌린지를 해버려가지고. 야 뒤졌다. 아 뒤졌다라니. 아 미안하다. 네모한테 무슨 말을 내가. 아 잘못했어. 넌 졌어. 아니 해 뜰 때 또 다르네 이게 느낌이. 내려오기만 기다렸었어. 멍콤! 아 스락을 안 깐 적이 없네 진짜. 일단 빗나갈 염려 없다는 건 정말 좋아요. 컷! 아 근데 이것도 되게 멋진데? 뭔가 하늘이 이렇게 탁 가리면서. 아 이거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어. 아닌가? 저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 일단 야도란보다도 갈가보기를 보여줍시다. 아 잠깐만 근데 갈가보기 보여주고 그 뭐야 땅 타입으로 원래 흘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안되죠 생각해보니까. 땅 타입으로 흘리려고 하면은 그지? 그거 안되지. 얘가 맞아줘야 되나? 아 이런 젠장. 어쩔 수 없다. 아니 세상에. 아 그러네. 아 근데 다행히도 얘가 전기를 빼줬네요. 다행이다. 자 이제 환상의 저주쇼가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테마남을 가져왔어야 됐어.
아 근데 테마남 들어갈 자리가 없어. 어차피 반피라가지고 그냥 그거 쓸 거면은, 아 맞아, 그걸 쓸 거면 그냥 그 이거 피 뭐야 저기 회복약 쓰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 이거 맞게 잘했어. 테마남은 스토리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맞아, 우린 포션 쓰는 게 맞아. 내 순간적으로 저거랑 착각했네. 아 돈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됩니다. 이거는 됐어. 이건 이겼어요. 얘가 이 물 에스퍼를 뚫을 게 없어요. 상대 아무것도 없어. 맞아, 물리형으로 가기 때문에 미끄레곤도 뚫을 수 있습니다. 사념의 박치기로 미끄레곤도 뚫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믿어주세요. 파르모트가 나를 절대 뚫지 못해. 그러게요. 아니 근데 진짜 토미님이 도움 많이 주셨어요. 진짜 제가 깨닫지 못한 거를. 나도 근데 명상이 됐으면은 특수형 갔을 텐데 저주를 쌓겠다는 발상은 좀.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그건 있네. 이거 미끄레곤이 용의 파동 이런 거 쓸 수도 있으니까 스페셜업 한번 씁시다. 아 스페셜업 맞나? 스페셜업이 아니고 뭐였지? 디펜스업이 아닌데? 뭐였지? 아이고 풀잠 잔다. 풀잠. 좋아요. 놀든 단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넌 전광상격을 쓰지 말았어야 했어. 알겠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어림도 없지. 아 얼지만 않으면. 아 깜짝이야. 스토리에서 밤에 오라는데 밤에 안 된다고요? 아 시간대가 다른가? 지금 여기 낮이라서 그런가? 한 대충 30분 단위로 이게 밤 낮밤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몇십 분 단위로. 됐다. 추격 준비 완료. 여기서 괴물 한번 만들어 보자. 스페셜 가드. 아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에 그 누구야?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웨이니발. 웨이니발도 특수몬이죠. 간다. 가방. 물리예요? 아. 아 불사. 채팅을 1초만 더 빨리 읽었어도. 이제 이 지루한 싸움을 끝내러 가겠습니다. 야도란이 답이었다. 물리형 야도란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자, 사박. 컷! 이거 급소도 안 맞을 거야. 얘 조갑이 가보실걸? 말이 안 나. 조갑이 가보실걸? 어. 교체만, 내가 멍청하게 교체만 하지 않는 이상. 잠깐만, 이거 특성 뭐였죠? 예. 특성 둔감이네? 죄송합니다. 둔감이었잖아, 이거. 테라스탈까지 가버릴까? 아, 이거 조가비 갑옷이었으면 완벽했는데. 아, 조가비 갑옷은 메가야도란이죠? 메가야도, 아, 메가지나 내, 저, 두들려줬으면 좋겠다. 둔감이었습니다. 딸이 열심히 틀어라. 죽어버려!
한 대 남았다. 극혐이다 진짜 이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런 야도라를 만났다면 맹독 아니면 맹독이나 이런 거 없으면은 절대 못 들을 텐데. 이 자식, 넌 이제 끝났어. 컷. 너구구치 컷. 야도란을 왜 생각을 못했을까? 스스로 재우면서 랭업도 할 수 있는, 하품도 있으면서 랭업까지 할 수 있는. 왜 야도란을 생각 못했어? 나는 그냥 명상이 없으니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배제했던 거예요. 저는 어림덥지 어디 감히. 생각해보니까 저주가 있는 거야. 아 진짜 저주를 발견 못했으면 끝날 뻔했네. 사실 명상이 없었어도 그거 해도 돼요. 뭐야 스페셜업이랑 이런 거 스페셜 가드 스페셜업 쌓아가지고 그렇게 가도 되는데 그건 좀 그러니까. 미친 멘탈 회복하고 있어. 극혐이야 정말. 나와자. 나와라 미드크리건. 말이 안 나오냐 이렇게. 너만 넘으면 이제 끝난다. 사박 용의 파도 이것 때문에. 와 봐봐. 이래서 제가 아까 스페셜 가드를 쓴 거죠. 죽어버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났어, 이제. 봐라, 물 대 물이다. 아도라는 안 죽죠. 아, 죽나? 물 대 물인데? 야도라는 안 죽어요. 잠깐만. 여기서 내가 뻘짓만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내가 나오아를 꺼낸다든지 하는 그런 뻘짓만 안 한다면 제가. 어 잠깐만, 그거 좀 괜찮을지도? 에이 아니야 괜찮아 잠깐만. 야, 여기서 괜히 한 뻘짓만 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기겠지만 왠지 뭔가 라이벌 대 라이벌로서 경의를 담아 마스크 하나로 좀 싸워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갑자기 들어가지고. 제발 끝내달라는데. 하지만 어림도 없지. 아 진짜 나 뻘짓하는 걸까요 정말? 물 대 물 너무 극혐이라서.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잘 보세요. 야도란도 안 죽고 아무도 죽지 않... 아 죽었지 한 명. 달가보기가 죽었죠. 막타는 역시 라이벌전이라면 파트너 대 파트너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 판단.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요. 드디어 끝났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열심히 키워온 우리 파트너 마스카나와 함께 네모를 이겼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제일 강한 챔피언 아니요 제일 강한 챔피언. 어?
우나? 너 울어? 선생님 얘 울어요. 만세! 아니 세상에 정우 진짜 최강이구나. 내가 전력을 다 쌓았는데도 전력으로 크. 아 포켓몬 승부 말이야 생각보다 훨씬 훨씬 재밌지 않아? 진짜 이거 고마워. 다음엔 지지 않을 거야. 아니야 나 사실 여기 있는 모두가 알고 있어. 사실은 잠깐 지금 한 번 도와주고 미친 거 아니야? 야 자연 미친 소리 하지 마. 아 미친 소리 하지 마 제발. 제발 살려줘. 내 뭐야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 집에 보내줘. 제발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아니 청천물처럼 이렇게 훈훈하게 끝내지 말라고. 아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챔피언 로드 클리어. 아 진짜 아니 이거 지금 시청 같이 해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극혐이었는데 이거 페퍼스 토리가 나왔다고요? 아니요 페퍼 아 연구소 아 거짓말이지? 연구소 가야